강진 군이 청년 남도 문화관광 체험 페스티벌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 사업은 출향 향후와 수도권 거주 청년들이 남도 문화관광을 체험하면서 전남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목포해양대학교가 주식회사 세오 마린솔루션즈와 함께 해양 그린 스마트 선박 및 전기 추진 시스템 연구 개발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각자가 보유한 기술과 아이디어 교류를 통해 제품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목포 미식문화 갤러리 해관 1897이 다음 달 개관을 앞두고 막바지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목포시는 미식문화 갤러리가 음식과 문화 그리고 역사 등 목포만의 특화된 자원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월파 정성민 초대 신안군 의원의 유지를 계승하기 위해 설립된 월파 장학재단 창립식과 제1회 월파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27일 목포 신안 비치호텔에서 열린 창립식에서는 대학생 15명과 중고등학생 10여 명에게 3천만 원 상당의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